찾아주신 분들마다 저보고 가온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저는 가수 김야입니다. 그리고 저를 다들 실제로 보시면 TV에서 본 것보다 무섭잖아 하시면서 놀라시던데 저 많이 컸는데 그런가요? 진짜 그렇게 작은가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가장 감축제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불러드릴 것처럼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네. 아,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 근데 저랑 있으면 더 작아 보일 텐데 어떡하지? 어때요? 좀 많이 클까요?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누아 씨는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혹시 내일 어린이날 때 뭐 할 건지, 가고 싶은 장소는 뭔지? 가고 싶은 장소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일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맨날 그 침대에서 그걸로 막 뛰어놀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침대에서 뛰어놀다. 혹시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아요? 저는 떡볶이 제일 좋아해요. 와, 떡볶이 국민 음식이죠. 우리 아마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 좀 갖고 싶은 게 있을까요? 혹시 조금? 갔다 와. 제가 갖고 싶은 건 요즘에는 좀 대세가 에어팟이잖아요. 제가 에어팟으로 노래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 또 무대를 하게 된다면 노래 에어팟으로 많이 듣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싶어요. 에어팟으로 열심히 노래를 많이 듣고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니 잘 들리시죠? 어딘가에 계신 우리 어머니 잘 들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한번만 누르기 너무 아픈 것 같고 반대쪽으로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자국나서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림 도림천이거든요. 여기가 별빛 내림천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여기 축제 분위기 그런 거 어떤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조명들이나 이런 게 되게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되게 밤이어가지고 깜깜하잖아요. 지금 근데 불빛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이 많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서 짧게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다음 노래를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좋아해 주니까 아름다운 영상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지나간 것처럼
제가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요. 방송이나 어디서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처럼 초등학생, 언니, 오빠,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온다고 들어서 이 노래 하면 알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질풍 나도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아시나요? 맞아요. 아, 그래도 제가 이걸 직접 준비한 거예요. 오늘도 한 번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제가 혼자 한번 끝난 거고요. 제가 마지막 한 곡이 나왔는데요. 그 마지막 곡은 특별히 띠엣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수찬이 삼촌, 나! 나왔습니다. 아, 예. 그거 나올 건데요. 이거 너무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 에이, 내 좋은 날이죠. 화내지 마요, 친구. 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 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너무 즐거우시죠? 우리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유아양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던 우리 김수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나올 건데 우리 그 뒤쪽에 2층에 계시는 분들 거기도 또 어떻게 있어요? 네네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 저기 철창 흔들면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그리고 되게 그 위험하다고 하니까 조금만 뒤로 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요. 네, 조금만. 이게 만약에 딱 무너지거나 다치면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헤비 페스티벌은 2024년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서로 뭘 해야 된다? 안전을 배려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5일 헤비 페스티벌의 소식은요. 내일 5월 5일 헤비 페스티벌의 소식은 공식 왜 소리지나요? 5월 5일 헤비 페스티벌의 소식은 공식 채널에서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조금만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전 10시에 해피 페스티벌에서 그 해피 페스티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양과 우리 김수찬 교수님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와 환성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울고
김유화! 김유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함께하신 멋진 자리에 일단 김수찬 초대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먼저 부산 우리 김유화 양에게 다시 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진짜 가야 돼가지고 저는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얘기 좀 다하자면 안 돼요? 뭐 집에 뭐 가서 뭐 먹어야 돼요? 아니 뭐 중요한 일 있어요? 중요한 일은 없죠. 없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좀 더 박수를 더 크게 쳐주셨어야 되는 게 이 사랑사랑이란 노래를 사랑사랑이란 노래를 저희가 따로 만나가지고 연습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나름 합이 괜찮죠? 호흡이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당황을 했던 게 오빠가 삼촌이 미양에서 지금 급한 비행기 타고 날라왔는데 앞에서 시간 맞추느라고 근데 유아가 그래도 많은 관객분들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수다 보니까 본업 존잘이라 그러죠. 노래를 너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멘트를 짧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부랴부랴 올라오느라고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 괜찮아요? 상태 네, 얼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다시 한번 우리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유아 형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아.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기타 조심하고. 아이고. 기타 조율 잘하고요. 네. 물 잘 챙기고요. 네, 조심해 가요. 네.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